여러분 안녕하세요. 쿡앤쿡의 간장 비빔국수입니다. 재료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대파를 4등분한 뒤에 잘게 썰어줍니다. 양념장 만들겠습니다. 간장 1큰술, 설탕 1큰술, 참기름 1큰술을 넣어줍니다. 설탕이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잘 섞어줍니다. 냄비에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. 물이 끓으면 소면을 펼쳐서 넣어줍니다. 물이 첫 번째로 끓어오를 때 찬물 한 컵을 넣어줍니다. 여기서 찬물을 넣어주면 면을 더 쫄깃하게 만들어줍니다. 두 번째로 끓어오를 때 찬물 한 컵을 더 넣어줍니다. 그 다음 바로 불을 꺼줍니다. 삶은 소면을 찬물에 충분히 헹궈줍니다. 그릇에 소면을 담아줍니다.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그 다음 대파를 넣어줍니다.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. 취향에 따라 김가루를 올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장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럼 제가 한 입 해보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쿡앤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